잘 보이네. 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자, 저기 유현석 아, 훈집연 예.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에 그 광화시대라는 프로젝트 기억하세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 대통령을 이제 선언하시고, 실제 그 광화문 집무실이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광화시대 프로젝트를 아마 하지 않았느냐라고 저희가 이제 질의를 드렸었고, 과거에. 김용준 원장도 당시 일부 수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콘진원의 운영이 전체 기관평가에서 D등급, E등급을 맞을 정도로 굉장히 엉망으로 진행됐고, 이 광화시대 프로젝트가 아무도 사실상 방해하지 않는데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 나서 예산이 불용되고 결국에는 사업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50억 원 예산이 깎이는 수모까지 겪었지만 김용준 원장이 그래도 그 당시에 다시 연임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그런 있습니다. 바가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업이 염려했던 바대로 사업 저조로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광화시대 프로젝트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던 게 아니라요. 이 6천억 원 규모의 문체부의 전체 예산비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력 사업이라고 큰 예산을 들이는 사업조차 제대로 시행을 못해서 지금 이 지난 광화시대 사업은 이게 왜 이렇게 돈을 들이고 되지 않았는지 저희가 문체부 자체 감사를 요구했는데 문체부가 오죽 그것이 내용이 황당했으면 이게 지금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죠? 네, 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기획 단계부터 전 프로세스에 걸쳐서 감사 뭔가, 요구가 예, 있었기 아니, 때문에. 광화시대 감사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운영을 아, 하셔야 될 예,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웰콘이라는 사업을 지금 우리 콘진원이 계속해서 수년간 공들여서 하고 있으시죠. 이거 몇 년도에 웰콘이라는 플랫폼을 설립했죠? 아, 정확히 제가 콘진원에 합류하기 전이라서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설립했고, 웰콘이 뭐의 약자입니까? 웰메이드 컨텐츠죠? 예, 부원장님, 이 주력 사업인데 큰일입니다. 이뭐 하는 플랫폼이죠? 해외 정보를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그렇죠. 플랫폼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하러 나갈 때, 각 국의 법령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헤매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컨텐츠진흥원의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국의 특성대로 그 법령과 제도를 안내해주기 위해 네, 만든 맞습니다.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심지어 준비 중이라고 지금 그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제가 올해 처음 하는 질의가 아니고 지난해에도 분명히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이 가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면은 그 어느 플랫폼 홈페이지보다 친절하고 쉽고 자세하게 돼 있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보니까요. 국회 도서관 또는 법무부 그 법제처의 사이트를 링크만 저렇게 툭 걸어놨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하게요. 그러니까 필요 봐라는 거예요. 저거 이거 매년 10억 원씩 콘텐츠진흥원이 여기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홈페이지 정보라고 우리가 가치 있게 볼 만합니까? 네. 전혀 없죠. 게다가요, 콘텐츠진흥원이 2022년, 23년 총 1억 5천만 원, 각각 6천만 원, 9천만 원의 돈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연구 용역을 해서 글로벌 게임 정책 법제 연구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돈 많이 들인 이 연구 보고서를 당연히 법령 정보 서비스에 게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해외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헤매지 않았겠어요? 갈무리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알아서 이렇게 수백 개 용역 보고서 파일 중 찾으라는 건지 아마 그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민원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해외는 기업 콘텐츠진흥원의 웰콘 제가 그
잘 운영이 안 되면 이거 그냥 예산을 없애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거꾸로 물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 예산 빼라고 할까요? 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이 플랫폼이다. 그런데 콘텐츠 진흥원이 매년 10억씩 드리는 만큼 제대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해외 나가서 활약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유망한 우리 소규모 기업들이 정보, 특히 그 법무팀이 없는 작은 10인 미만의 기업들은 아이디어와 뭐 여러 가지 그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해외 나가서 하기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콘텐츠 진흥원이 너무 게으르게 또는 안이하게 여기 방치하지 말고 10억 원의 값을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를 이번 해에는 부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서 내년 국감 때는 같은 이슈가 안 나오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제가 본연이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앞에 귀여운 인형을 놔서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 약간 소름이 돋으셨을 것 같아요. 저랑 좀 안 어울리죠? 근데 오전에 질의 주셨던 그 티니핑이라는 아주 저도 조카가 오면은 뭐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만 틀어주면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우리 콘텐츠 진흥원에 이번에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09년에서 22년 총 64억 원. 그 연도별로 따지면 사실 매년 굉장히 소액인데 그 소액을 꾸준히 콘텐츠 회사에 그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캐릭터가 탄생했고 이것을 지적재산권, 우리는 IP라고 합니다. 콘텐츠 진흥원의 주력 사업이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이것도 업체들에서 이번에 우리가 주력 사업이다 해서 그 부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이거를 자문해야 될지 모르겠다, 헷갈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서 허둥지둥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야무지게, 그리고 회사들을 지원하려면 정말 성실하고 또 상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어도 네. 되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